제 작품은 여리고성 함락이에요. 제목이.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.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그러면 일곱 번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그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양강나팔을 불어서 부는 형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언약궤를 모시고 떠났거든요.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함락을 시켜갖고 무너지는,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이 다 거꾸로 있는 거예요. 이미 뿌리가 뽑히고 넘어졌기 때문에.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가는 새 희망을 안고 밝은 빛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꽃을 꽂았습니다.